가라, 저리 가. 아니, 그러다 발걸려 넘어진다네. 조심해. 온다, 온다. 아이고, 호박씨 말고 왕방울한테 장가간 의리 없는 놈. 훤하네. 아이고, 온천물이 씻겨서 그러냐? 아이고, 좋아, 죽어. 엄마, 좀. 진짜 가세요, 신경 쓰지 말고. 아유, 좋다. 우리 서방님도 말 타고 신행 올 때 그냥 동네가 확 했는데 떡은 갔구나 몰라. 결국 두 집안이 니들 때에서 이렇게 연을 맺는구나. 어머니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좋아하셨을지. 좋은 날 아쉬운 소리 뭐하러 하세요. 그래, 여행은 즐거웠고. 네, 오빠 따라서 산꼭대기 산속까지 올라가느라 엄청 고생했어요. 아직도 오빠냐? 호칭은 제대로 써야지.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서. 너도 오빠고 나도 오빠면 좀 그렇다. 얘 너부터 조심해. 응. 얘가 뭐냐? 올케 언니한테. 아 맞다, 올케 언니지. 그러네요. 우리 호칭 빨리 익혀야겠네요 아가씨. 오라버니는 여행은 어땠어? 이제 우리 가족이 제대로 된 일가를 이루려면 너희들이 얼른 후손을 보여줘야 한다. 아이고, 우물에서 숭늉 찾으시겠네요. 아니 왜 안 하든 조급증을 다 하세요. 얘들을 보고 있으니 그런 욕심이 자꾸 나는 거죠. 지숙이처럼 예쁘고 순태기처럼 명석한 손자 손녀들이 눈앞에 서나구려 서네. 곧 낳아드릴게요 아버님, 걱정 마세요. 아이고, 얘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